제가 오늘 물건을 하나 뜯어보려고 해요. 뭐냐면은 앞에 보이다시피 도시바에서 만든 캠비오 어드밴스라는 외장 하드거든요. 용량은 4TB예요. 종전에 한 6개월 전에 2TB짜리 외장 하드를 구입했는데, 이게 내가 요즘에 영상 편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게 용량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. 그래가지고 사게 됐는데, 이건 종전에 2TB도 물론 계속 쓸 수는 있는데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는 별로 수명이 길것 같지가 않아요. 이게 어떤 기계든지 간에, 어떤 기계 장치든 간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과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.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이게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. 너무 2TB짜리를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까는 2TB가 하는 일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하나 외장 하드를 하나 더 구입을 하게 됐어요. 종전에 샀던 건 2TB인데 오늘 거는 4TB예요. 왜냐면 내가 요즘에 저 영상 편집 일을 좀 프로페셔널하게 좀 해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더큰 용량의 외장 하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. 왜냐면 영상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컴퓨터도 고스펙을 요구하고 외장 하드도 고용량을 필요로 해요. 그래도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용량 증가의 증량의 필요성도 느꼈고 그래서 이걸 사게 됐어요. 어찌됐건 사게 된 이유는 영상 편집 일을 하다 보니까는 더큰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구입을 하게 된 거고, 일단 뜯어볼게요. 뜯고 있어요. 먼저 뜯은 거는 파우치예요. 전에 샀던 2TB짜리 파우치랑 똑같아요. 크기나 모양이나 똑같아요. 그쵸, 똑같아요. 파우치 나왔어요. 그리고 이제 본체를 뜯어볼게요. 보이죠? 캠비오 어드밴스. 밀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뜯고, 왜 이래? 잘안 뜯어지네. 스티커를 뜯고 박스를 뜯어요. 뜯고 올리고 나왔어요. 여기 있어가지고 도시바 캠비오 레디 하고 설명서 하고 캠비오 레디. 여기 이 제품의 특징은 위장 하드 케이스에 이 텍스처가 있어요. 울퉁불퉁하게. 보일랜지 모르겠네. 햇빛을 좀 보죠. 울퉁불퉁하게 텍스처가 있어요. 이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. 난 이게 직물 텍스처인 줄 알았는데, 직물은 아니고, 플라스틱에다가, 저기, 문양만, 텍스처만 좀 입은 것 같아요. 뜯었고, 이게 2TB하고는 다르게, 두께가 좀 있어요. 어디냐. 이게 한 6개월 전에 샀던 2TB짜리거든요.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. 이게 4TB, 이게 2TB. 두께 차이가 좀 있어요. 이거는 도시바 캠비오 레디고, 이건 도시바 캠비오 어드밴스. 이게 더 고급형인 거예요. 어드밴스다 보니까 더 고급형이에요. 그래서 네, 이거는 케이블 다 나왔어요. 이게 다예요. 케이블은 원래 쓰던 케이블하고 같이 쓸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외장 하드를 뜯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